대학 교수가 자녀 진학을 위해 논문 작성과 실험 등을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지난 25일 교육부는 자녀의 동물 실험과 보고서, 논문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강요한 성균관대 A 교수와 관련해 대학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A 교수는 대학원생들이 실험과 논문 작성을 대신해 자신의 자녀가 수행하지 않은 실적을 대학원 입시 자료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A 교수를 업무 방해죄,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. A 교수의 자녀는 관련 특혜를 입고 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.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. B씨가 재학 중인 학교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입시 때 부당 제출된 실적들을 전달하면서 학교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아울러 교육부는 A 교수를 업무 방해 및 강요 혐의로, B씨는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A 교수의 아들인 C씨가 대학원에 입학할 때도 비슷한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의뢰했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포털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.